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면서 완벽하게 메이크업까지 해드리는 크루미츠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에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좀 톤팡 질팡, 톤체성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톤체성을 잃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1탄 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기대와 관심을 저희가 또 듬뿍 받고 있잖아요.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주인공 김희준입니다. 대구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희주입니다. 오, 진짜 반가워요, 희주님. 좀 궁금한 게 희주님은 저희 크루미츠에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정말 평생 동안 계속 쿨톤이라는 얘기만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쿨톤 제품들만 모았었는데 쿨톤이 가끔 안 어울려 보일 때도 있고 웜톤 같아 보이는데 또 잘 어울려 보일 때도 있고 제가 대체 무슨 톤일까 또 고민을 엄청 하고 있고 민증 사진도 이제 곧 인생 처음으로 찍게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에스쁘아 뷰티 크루잖아요. 그래서 요즘 섭외 1순위 정말 너무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버는 물론 연예인분들 톤까지 완벽하게 찾아드리는 분인데요. 유튜버 활동도 하시고 컨설턴트도 하시고 포토그래퍼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는 먼지나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퍼스널 컬러를 찾아볼 건데 먼저 측색이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희준님 생얼이 필요해서 민낯이 필요해서 클렌징부터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뿅 하고 올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희준님이 클렌징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제 한번 특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을 할 때는 눈꼬리에서 직선, 입꼬리 수평 방향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기는 평균 정도 있는 편이시고 근데 노란기 같은 경우에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붉은기가 엄청 많다기보다는 붉은기에 비해서 노란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조금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볼게요. 근데 아까 측색 상태에서는 봄이나 여름으로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밝은 쪽부터 중명도까지가 그래도 괜찮으실 텐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거서부터 점점 어때요? 전 여기서부터 훅 어두워진다고 느껴지는데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여기서부터 장난 아니죠? 지금 다크서클이랑 이런 그림자하고 이런 잡티들이 훨씬 더 붉게 올라온 거 보이세요? 어때요? 잘 보여요? 어두운 걸로 가면 갈수록 이제 희준님에게 시너지가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명도 단계만 봤을 때에는 밝은 톤이 어울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 드레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과 아이보리입니다. 흰색이 조금 더 잘 어울리면 그래도 쿨 쪽에 더 가까운 거고 조금 더 아이보리빛 컬러감이 안정적으로 보이면 웜톤에 가깝겠죠? 1번 컬러와 2번 컬러 볼게요. 크림색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크림색이에요. 확실히 아이보리보다 좀 덜 노랗죠? 그쵸? 이거하고 흰색을 보세요. 이 컬러랑 확실히 뜨는 거 느껴지시죠? 오히려 흰색을 댔을 때 더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라고 해야 하나? 좀 이질감이 들면서 확 나뉘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 크림을 보시면 되게 안정적으로 내 피부가 붙는다, 조화롭다,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계열보다는 이렇게 크림 계열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대했던 핑크 계열을 한번 볼게요. 약간 이 핑크는 봄웜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화이트가 많이 들어간 핑크색이에요. 좀 창백해 보이죠? 이게 여름의 핑크 컬러이고요. 그 다음 컬러는 봄 핑크 컬러. 이게 제일 예쁘지 않아요? 얼만큼 피부와 잘 어우러지나 조화로운지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쿨 컬러인데다가 채도가 높다 보니까 색종이 된 느낌이지 않아요? 그쵸? 이게 겨울에 해당되는 컬러예요. 이렇게 단색깔의 옷을 대보신 적이 아마 없으셔서 조금 신기하실 수 있어요. 요거 워스트 컬러 하나로 뺄게요. 하나,
네, 워스트입니다. 가을 컬러는 웜톤의 계열이긴 하지만 톤이 어떻죠? 톤이 좀 어둡죠, 아무래도. 그래서 희준님한테 우와 예뻐 이런 느낌은 많이는 들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어둡다 보니까, 어둡고 또 너무 노랗다 보니까 피부에 그림자라든지 피부에 노란기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울리지 않았던 워스트 컬러와 그다음 베이지 컬러, 나쁘지 않았던 소소했던 컬러들 그리고 베스트 컬러까지 볼 건데요. 이렇게가 베이지, 그리고 이렇게가 베스트, 그리고 이렇게가 베스트. 그래서 우리 희준님은 봄 나이트 타입이시고요. 짠!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멀리서 약간 희준님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거를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제 희준님이 평소에 쓰시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파우치를 탈탈탈탈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너무 궁금해요. 할게요. 진짜 뭘 네. 평소에 쓰고 계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 약간 쿨톤의 느낌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부터 있는지 한번 볼게요. 립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떤가요? 이거 완전 쿨한 컬러죠. 그쵸, 약간 탈락. 조금 아파 보일 수 있는 보랏빛으로 보일 수 있는 컬러라 저는 여름 쿨톤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런 핑크빛. 이 컬러는 아티스트님 말씀처럼 이거는 잘 어울릴 컬러. 이거는 이거는 지금 되게 잘 쓰셨을 수 있을 만한 컬러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전체적인 톤앤매너가 어두운 톤 쪽이 많잖아요. 거의 고명도 쪽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에스쁘아의 저희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그리고 비실크 파운데이션 그리고 10가지 호수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약간 수부지 피부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유분감을 잡아줄 수 있는 비실크 파운데이션으로 컬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에스쁘아 매장에 방문하시면 저희 스킨톤 컨설팅을 통해서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중에 어떤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측정을 통해서 찾아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오늘 얼굴의 발색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이보리 컬러를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목 컬러랑 얼굴 컬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턱선에다가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약간 밝은 느낌이 돌아요. 많이 밝네요. 네.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를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주황주황하면서도 약간 차분하게 다운되는 컬러라 베이지 컬러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파운데이션 컬러는 찾아드렸으니까 색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에스쁘아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리얼 핸디 팔레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저희가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톤별로 팔레트 구성이 나왔어요. 정말 톤에 맞는 컬러, 딱 쓸 수 있는 컬러 네 가지를 구성을 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성도 너무 좋고, 일단 저는 휴대성, 이렇게 파우치 넣고 다니기 맞아요. 봐봐요. 너무 크죠? 근데 한 손에 싹 들어오죠? 그래서 딱 핸디한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립 컬러도 한번 볼 텐데, 이번에 저희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티르 립 틴트 벨벳이 뉴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그 패키지도 너무너무 이 희준님 좋아하시는 로고가 너무 예뻐요. 딱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럽고 안에 어플리케이트도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섯 가지 컬러 중에 구독자님은 어떤 컬러를 쓰시면 좋을까 해가지고 웜톤과 쿨톤으로 한번 컬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온 베이지, 이게 아무래도 베이지 컬러다 보니까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웜톤 분들이 쓰시기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피치 더 데이 컬러. 이것도 이름부터 약간 피치라는 느낌이 물씬 오는데 살짝 쨍해지죠? 네. 중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쿨해지는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컬러는요,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았던 컬러인데 품절 대란이었던 컬러거든요. 문밋 컬러예요. 문밋 컬러 보시면 약간 MLBB 톤인데 옐로우 톤이 살짝 가미돼. 약간 쿨톤이신 분들도 좀 어울리시게 쓰실 수 있고, 웜톤이신 분들도 옐로우 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사용해서 잘 어울리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컬러. 네, 애플이 정말 원색에 가까운 톤이더라고요. 굉장히 쨍하죠? 비비드 네. 톤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번으로 딱 발색하면은 쨍한 레드빛이 바로 올라옵니다. 핑크미어 컬러 한번 먼지나방님 보여드렸는데 이거 정말 쿨톤 분들이 예쁘게 쓰실 수 있다 라고 해주셔서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한테 추천. 이렇게 해서 뉴 꾸띠르 벨벳 립 컬러 다섯 가지를 한번 웜부터 쿨까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꿀 수도 없고 자주 들고 다니고 이제는 더 많이 사용하셔야 할 인증 사진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제가 원진아방님이 찾아주신 인생 컬러를 사용해서 완벽한 증명 사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굴 형도 너무 브이라인에 갸름하고 예쁘셔가지고 윤곽을 살짝만 살려줘도 확 또렷해질 것 같은 얼굴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메이크업 전에는 열을 내려주는 게 가장 좋아서 아까 토너로 살짝 차갑게 닦아내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수부지 타입으로 보여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저희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형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수분크림 같아가지고 메이크업 하실 때 조금 실키한 피부 표현이나 아니면 수분만 딱 주고 싶을 때 베이스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분을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볼게요. 아무래도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가 팡 하고 터지면서 모공이 더 부각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비실크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거고요. 특히나 사진 찍을 때는 조금 더 차분한 톤을 해주는 게 좋아요. 베이지 컬러, 가장 자연스러웠던 비실크 파운데이션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하도록 할게요. 비실크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매트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실키하게 발리기 때문에 수부지 피부에 너무 좋고요. 사진 찍을 때 정말 사용하시기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피부 굉장히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톤 정도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을 밝혀야 되는 부분에 입체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롱헤어 컨실러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하이라이트 주는 부분은 T존이나 눈밑 아니면 턱 쪽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부분에 컨실러로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 훨씬 자연스러운 입체감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크서클 있는 부분, 애교살 밑부분으로 해가지고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유분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파우더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프레쉬 세팅 파우더. 컬러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뽀샤시 그런 느낌으로 유분감만 잡아줄 수 있는 기름 종이 파우더예요. 소량 사용해서 유분감이 비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명이 탁 받는 그런 부분에 가볍게 파우더로 유분감 정리해줬고요.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컨투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얼굴 내각 쪽이랑 외곽 쪽이랑 저는 두 가지 컬러, 다른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줄 건데요. 일단 얼굴 안쪽에는 가장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표현할 수 있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눈썹이랑 이어지는 코 쪽에 음영을 주잖아요. 콧대는 살아나면서 오가에 있는 살도 살짝 어둡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입술 밑에도 살짝 그림자 넣어주면 아랫입술이 좀 더 볼륨감이 살아나거든요. 얼굴 바깥쪽에는 좀 더 짙은 컬러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턱선을 살려줄 거예요. 컨투어 파우더 미디엄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턱 뼈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살짝 퍼뜨려주는 거예요. 뼈 쪽으로 브러쉬를 넣어서 진하게 발라주고 그다음 귓망울부터 터치를 해줄게요. 다음은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눈썹이죠, 아이브로우. 브로우 톤카라 미디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살짝 밝혀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앞으로 한번 쓱 스쳐주시고 결대로 빗어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붙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펜슬로 눈썹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섀도우로 볼륨감을 한번 살려줘볼게요. 같은 브라운 색상으로 빈 곳을 한번 채워주고요. 뒤쪽에만 살짝 펜슬로 컬러를 진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눈썹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희준님 무쌍이신 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는 여러분들한테 증명사진 메이크업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무쌍 메이크업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증명사진 찍을 때는 눈매를 좀 더 또렷하게 평소보다는 좀 라이너를 도톰하게 그린다 생각해서 또렷하게 연출하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무쌍이신 분들은 펜슬로 먼저 눈 모양을 만들고 섀도우로 음영을 쌓으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론즈 페인팅 브룸 스트리트 컬러를 먼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부드러운 브라운에 골드펄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면서 꼬리 쪽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을 떴을 때 보면은 이렇게 살짝 컬러가 보이는 게 눈매가 또렷하게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희준님은 눈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살짝 조금만 더 두껍게 그려줄게요. 한층 더 두껍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음 굳기 전에 펜슬로 살짝 섀도우처럼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라이너를 빠르게 스머징 해주면 섀도우한 것 같이 눈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너로 눈매를 예쁘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섀도우로 컬러감을 한번 입혀줄게요. 아까 추천받았던 리얼 핸디 팔레트 라이트 피치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먼저 라이너를 살짝 섀도우처럼 음영감을 줬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번지지 않게 고정해주기 위해서 가장 딥한 초코 브라운 너티 컬러를 사용해서 라이너 위쪽으로 음영을 좀 더 깊게 줘보도록 할게요. 경계지는 부분을 살짝 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이제 사랑스러운 조금 핑크 컬러를 같이 얹어줘야 되니까 두 가지를 살짝 섞어가지고 사용해볼게요. 왜냐면 아까 이제 희준님 눈에 좀 부어 보이는 거나 살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컬러를 바로 이렇게 눈에 다 얹는 것보다는 살짝 브라운을 섞으면 덜 부어 보이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글리터를 사용해서 좀 반짝이는 그런 포인트 느낌을 줘볼게요. 글리터는 애교살의 소량만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눈 위쪽에 사용하게 되면은 사진 후레쉬가 터질 때 이게 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언더 부분에만 화사하게 살짝.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단계인데요. 블러셔를 한번 해볼 거예요. 희준님에게 잘 어울리는 봄 웜톤에 맞는 블러셔 피어링 코랄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중앙부터 시작하지만 끝나는 부분은 살짝 쉐딩 위쪽으로 올라가주시면 전체적으로 노란기도 잡아주면서 뽀샤시한 느낌을 내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대망의 퍼스널 컬러 하면 저는 사실 이게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립스틱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 다섯 가지의 꽃들의 립 컬러 중에 희준님한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을 발라볼 건데요. 문니 컬러입니다.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볼 건데요. 처음에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제 마른 티슈로 한번 음파해주세요. 그러면 컬러가 좀 더 연해지면서 이제 겉에 돌고 있던 립스틱은 다 까매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경계 부분을 풀어주시면 양을 덜어낸 다음에 손가락으로 스무징 해주면 너무 쉽게 그라데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볼륨감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립을 안쪽에만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발라주면은 굳이 그라데이션 하려고 열심히 브러쉬로 터치하지 않아도 쉽게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 아직 희준님이 거울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진짜 깜짝! 어때요?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보다 좀 진하죠? 네, 그렇긴 한데 진짜 정말 달라요.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이랑. 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헤어랑 의상을 한번 바꿔보고 오도록 할게요. 와, 진짜 이게 전지 모르겠어요. 진짜 볼 때마다 네. 너무너무 실감이 안 나고 이게 진짜 제 모습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톤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꿈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과 사용했던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톤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새로 출시되는 리얼 핸디 팔레트와 꽃띠를 립으로 인생 컬러를 찾아서 메이크업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메이크업 오버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